자, 첫 번째 순서는요. 서울 대신중학교 코벌입니다. 코벌 동아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분석하고요. 대안을 찾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동아리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한 점을 커버해드리고요.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생활을 개선해가는 창업 동아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중학교 창업기업 커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목차를 크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창업기업 커버, 그리고 두 번째 창업제품 소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커버의 미래 꿈입니다. 저희 커버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혁신 창업기업입니다.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생활 IT 분야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가 만든 창업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창업 제품의 이름은 유노 세변기입니다. 이 아이템의 자세한 설명은 이따 뒤에서 해드릴 테고요.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아이템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대회를 나갈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5인 가족이 1년간 세면대와 변기를 사용하면 그 물 사용량이 5톤 소방차 26대가 된다는 기사를 보고 물 절약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화장실에서 세면대와 변기를 사용할 때 물을 절약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세면대와 변기를 합쳐서 많은 물의 양 많은 물의 양이 소모되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약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진료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합한 게 저희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이템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기존의 세면대와 변기를 합쳐서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노 세변기의 사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템 전 세계적으로 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이 출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변기 회사와 병합하여서 이 아이템을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의 가격은 저희가 아직 제대로 원가는 생각해보지 못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성, 적용성, 범용성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세면대와 자변기를 합쳐서 공간을 넓혔고 일어나서 가지 않아도 바로 옆에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에서 물을 쓰면 그 물을 바로 흘러보내지 않고 물탱크에 저장한 다음 물을 내릴 때 그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공요금도 절약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소변의 상태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자신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3D 프린터로 뽑은 유노세변기의 모델입니다. 아이템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커버의 미래 그리고 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버는 앞으로 사회적 벤처 기업이 돼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 개선 혁신 아이디어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 대신중학교 커버의 정말 창의적이고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창업 동아리에 감상평을 해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목 강사님, 렛츠 크리에이티브에 강의를 주신 전종목 강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학종 심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학종 심사위원님께서는 투자 심사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된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는 소풍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이학종 심사위원님, 네,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얼굴이 나오니까 약간 부담스럽네요.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재밌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독거노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그 세면대랑 좌변기랑 합친 걸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렇다고 하면 그 노인분들의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변이라는 게. 변이, 네. 변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IT로 어떻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그 소변으로 체크하는데요. 그 뭐야, pH 센서로요. 소변의 산성도를 분석해서 그에 따라 무슨 질병이 예상되는지를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럼 소변만 체크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궁금한 것도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종목 강사님 소감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정말 결합이 돼서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 되고 거기다가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물 절약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걸 쓰면 되게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변화가 뭘까요? 이걸 쓰기 전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유노 세변기를 쓰기 전과 후, 예를 들면 다이어트 약이면 그 약을 먹기 전에는 되게 살이 많이 찌고 몸매가 안 좋았다면 먹은 다음에는 날씬해진다, 이런 것들처럼 이 유노 세변기가 어떠한 변화를 해줄 수 있는 건지 핵심적인 거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변대랑 변기가 합쳐져 있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변대에서 쓴 물을 다시 물탱크에 저장해서 다시 변기에서 쓸어다가 쓸 수 있다는 게 물 절약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 한마디로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수도 요금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큰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뭐 예상되는 뭐 문제나 이런 건 없나요? 결합대에서 뭔가 좀 불편하다거나 해봤을 때. 불편한 거.
뭔가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물탱크에 할 때 뭔가 세면에서 쓰다가 뭐 거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생기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이게 아까 센서로서 하는데 물이 깨끗한 물로 정수가 되지 않고 내려오면 건강 확인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진 않나요? 제대로 필터로 걸러서 정수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딱 세면대에서 필터가 다 있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정말 이 필터를 통해서 물이 좀 깨끗해진다는 것도 피칭해 주실 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종목 강사님 진심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저희 지금 그 산성도로 소변을 분석해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 가지고 그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건 이미 만들었고 이제 곧 변기를 사서 실제로 제작해 볼 생각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저 모형인가요? 되나요? 네, 저기 작동이? 작동이 돼요. 작동이 돼요? 네. 우와. 일단 모형만 일단 만들어 놨고 네. 그래도 소변을 산성도로 분석해서 보내는 건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뭐 화면으로는 보기 힘들죠? 그 비추지 않는 이상 잘 핸드폰이라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이렇게 모형을 해놓으니까 혹시 어떤 원리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또 좋네요.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우리 코보 한 말씀 해주시죠. 형님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기회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멋진 아이디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료 보실게요. 네, 첫 번째 팀 코보였습니다.